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이제 봄이 왔어요. 이제 봄이 오면서 이제 곤충들도 이제 번데기 발육 만들고 이제 성충이 돼서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곤충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와, 장수풍뎅이 유충이죠. 코코볼 제족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똥을 쌉니다.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수풍뎅이 유충인데, 곤충을 키우는 이제 큰 요소가 번식도 쉽고 사육도 쉽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을 집에서 키울 수 있다라는 건데, 우선은 이 장수풍뎅이 유충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톱밥의 양이 굉장히 적은 것도 있지만 봄이 되면서 이제 원더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더링 터서 이제 번데기 방을 만드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손님분께서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장수풍뎅이가 산란하면 적게는 뭐 30개에서 많게는 뭐 200개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200두까지 못 받아보고 한 100두 정도 가까이는 받아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한테 좀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뭐 개이득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슴벌레를 막 분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채집도 하고, 근데 이제 봄이 오면서 여기에도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섭식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섭식 운동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번데기 방 만들려고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조금 이렇게 갈색깔이 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침과 똥으로 인해서 애들이 다져놓은 거예요. 이제 번데기 방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아마 이거 뜯으면은 뭐가 나올 텐데 이거 하나 뜯어보고. 자, 이 친구는 여기 번데기 방 만들었죠. 1차 기초 공사 한 겁니다. 예, 이 상태에서 좀만 지나면은 여기가 더 진해질 거예요. 이 테두리가 진해지고 방을 만들고, 지금 속 안에 이제 응애가 뭔가 있네. 살짝 뭐 기어다니는 거 보이시죠? 뭐저 정도 숫자는 괜찮아요. 예, 응애가 있네. 아, 이렇게 뭐 기어다니는 거 있죠? 이게 톡톡이일 수도 있고 응애일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짜리몽땅하고 둥근 거 봐서는 응애 같거든요. 저게 많으면은 안 돼요. 뭐이 정도 숫자는 괜찮을 것 같고, 바글바글해지면은 번데기나 전용 상태일 때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을 시에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현재 번데기 방에 지었기 때문에 이때 빼주면 더 위험해요. 그냥 두는 게더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데기 방을 짓는데, 애벌레가 안 움직인다고 연락이 좀 많이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로로 번데기 방 짓고, 장수풍뎅이는 세로로 짓는데 보통 벽면에 짓습니다. 우선 이 친구 장수풍뎅이에요. 그리고 어이구, 얘는 번데기가 됐네. 이 친구는 크기로 봤을 때는 암컷인 것 같아요. 안에 꼼틀꼼틀 되는 게 번데기 암컷입니다. 번데기 때는 뭐 굳이 뭐 방어할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뺑글뺑글 돌면서 살짝 짓누르는 거죠. 뭐 개미나 뭐 찐득이 이런 거는 약간 이 친구 몸으로 봤을 때는 사이즈가 그래도 큰 편이니까요. 이거 키우다가 팔라고 저한테 많이 갖다 주신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지금 이번 주 내로 이제 장수풍뎅이가 이제 번데기 방을 많이 만들 때인데, 이거 다 농장에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농장에도 300마리의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 유충들이 있고요. 막상 여기만 봐도 굉장히 조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여기도 있네. 자, 이거를 뭐 하나씩 까볼까요? 우선은, 자, 우선 몇 개가 있는데 한번 까볼게요. 이게 너무 편합니다. 이게 그 유충들이 이제 장수풍뎅이 같은 거는 이런 페톡밥 있잖아요. 이런 거 페톡밥을 또 재활용해서 먹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거 키우다 보면은 뭐 응애니 진드기니 뭐 선충이니 톱밥파리니 뭐 골치 썩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긴 하는데, 보통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대처하냐면, 톱밥을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뭐 재활용을 하겠다고 하시면 약간 건조를 시키세요. 태양빛에 건조를 시키면 좋습니다. 야, 지금 오, 저녁 나왔다. 짜잔.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얘가 번데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고요. 이 친구는 번데기 방이 굉장히 작은 거 봐서는 뭐 애사슴벌레 종류 같고요. 두각 색깔 봤을 땐 그러네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똥이 싹 빠졌죠? 똥이 싹 빠지면서 여기 주위 테두리가 좀 진해진 주황빛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애들 똥으로 빚어진 자기 번데기 방입니다. 네, 이 친구는 이따가 좀잘 만들어주고요. 옆에 거 바로 해야겠다. 다음에는 이 친구입니다. 뭐가 나올까요? 오, 야, 바로 성충 나와버렸네. 보통 암컷들은 이 시기에 성충이 빨리 되더라고요. 빨리 돼요. 수컷은 좀 느린 편이고, 와, 광택 되게 좋아요. 보이시죠? 이 친구는 넓적 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오호. 자, 여기 번데기 방이 있죠? 보통 수컷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농장이 많아가지고, 농장 가면은 진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선 간단하게, 오, 야야야, 또 나왔다. 아, 지금 성충된 지 별로 안 됐네요, 이 친구는. 자, 이 친구는 넓적 사슴벌레 암컷, 또 넓적 사슴벌레 암컷.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번데기방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애매모호한 번데기방이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봐가지고 야 장수풍뎅이 번데기 나왔어요. 지금 여기 번데기방을 이상하게 지었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하고요. 얘도 뭐 나름 이제 장수풍뎅이라고 해가지고 뿌리 긴 수컷이 나왔어야 되는데 뿌리 짧은 좀 작은 꼬마 친구가 나왔습니다. 아 귀여워요. 그래도 뭐 아 오랜만에 보네요 번데기. 제가 번데기를 장수풍뎅이를 자연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언젠간 보겠죠? 자연에 있는 장풍의 번데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십몇 년, 거의 20년 동안. 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번데기가 또 바로 있어요. 제가 번데기방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관청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들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굳이 만드실 필요 없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친구도 뭐 넓적사슴벌레 암컷이겠죠? 이렇게 번데기 암컷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물이랑 통 뭐 이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오아시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영상도 많이 찍어가지고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또 따로 영상 여기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1차적으로는 오아시스에 이제 물을 머금게 해줍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수분이 있어야지 아니면 체내에 있는 번데기에 있는 체내의 수분이 나가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우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한가득 머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면 됐죠. 자 그렇더라면 이거를 약간 파줍니다. 아까 보셨던 이 세 마리는 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세로로 만들어주고 얘는 가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제 크기나 넓이를 봐야 되는데 우선 장수풍뎅이 먼저 하자면 우선은 크기는 이 정도이고 둘레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한 네 딱 이 정도보다 좀 더 크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만들어주는 조건 하에 잘 될 건데 한번 보세요. 제가 저만 하니까 둘레는 인공 번데기 방으로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파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네. 그리고 이렇게 팠으면 안에가 말랑말랑한데 울퉁불퉁할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눌러가지고 다져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 정도로 만들어주면은 내부가 이제 반들반들해질 겁니다. 번데기 방처럼. 너무 울퉁불퉁하면은 애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부들부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번데기를 슝 넣어주면 한 이 정도만 해주시면은 거의 완벽한 번데기 방이라 할 수 있고요. 습도랑 온도 유지는 일정하게 유지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슴벌레는 이제 이 정도의 크기라고 했을 때 암컷은 현재 여기가 접혀 있는데 성충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한 이 정도 높이만 해줘도 충분히 성충이 되고요. 좀 더 높게 해주면 좋습니다. 네, 한 이 정도 해줄게요. 여기에 여기 오케이. 이 친구는 아이스크림 먹듯이 이렇게 파주면 돼요. 어우 너무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만 만들어주면은 자 끝이고요. 잘 됐죠. 수컷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턱을 이렇게 피기 때문에 더 크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제 턱을 핀다는 기준으로 그걸 꼭 유의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전용 애벌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컷인지 암컷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수컷일 거라는 생각으로도 약간 좀 더 조금 더 크게 해주면 좋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됩니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 해줘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세팅 끝. 이 상태로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있으면 여기에서 번데기가 되고 보통 애벌레에 번데기방 지으면 1주에서 2주 정도 있으면 번데기가 되고요. 좀 긴 애들은 2주 3주예요. 대신에 여기서 번데기에서 또 2주 3주 정도 있어야 성충으로 우아를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성충에서 활동을 안 한다 하시는데 보통 사람도 걸음마 떼고 이렇게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듯이 이 친구들도 성충이 되고 나서 바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종류에 따라서 짧게는 2주일 길게는 뭐 두 달 세 달까지 휴먼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에는 밥도 안 먹고 톱밥이나 땅속 안에 들어가서 잠만 자는 행위를 하고 웅크리고 있는데요. 가끔 그 개체가 웅크리고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독특한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이 친구는 유튜버 파브루 친구가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짜잔. 자 바로 갱사슴벌레입니다. 참사슴벌레라고 하죠. 그냥 사슴벌레. 그냥 사슴벌레예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암컷이 아래 있는데 이제 짝짓기를 하고 나서 이 행위를 보통 해요. 톱사슴벌레나 뭐 홍다리 사슴벌레. 보통 사슴벌레 친구들이 짝짓기 후에 뭐 톱사슴벌레가 제일 많이 하고요. 짝짓기 후에 이렇게 젤리가 암컷을 먹는 거를 좀 방어를 해줍니다. 왜냐면 다른 나방들이나 말벌들이 좀 귀찮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번식 행위고 이제 보디가드 같이 이렇게 지켜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 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별을 시킬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짜 멋있는 참사슴벌레예요. 근데 성질이 더럽고 저온 종이고 좀 유충 기간이 길고 채집도 조금 까다롭고 뭐 등하 채집으로는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죽죽이라던가. 근데 역시 이래서 곤충을 멈출 수가 없고 처음에 이제 파충류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곤충도 처음에 시작하기 굉장히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 산란 받아서 키우고 하는 게 그런 게 재밌죠. 그리고 넓적사슴벌레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멋있어요. 맞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다양한 사슴벌레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장수풍뎅이. 야, 장수풍뎅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데 예전에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를 한 방에 날려버렸던 그런 이력이 있던 굉장히 힘이 센 장수풍뎅이입니다. 장수풍뎅이가 이제 휴먼 기간도 짧고 번식도 쉽고 해서 활발하고 해서 처음에 인문 관찰용으로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수명이 좀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크기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넓적사슴벌레랑 유일하게 상대가 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고 힘이 가진 친구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넓적사슴벌레 자연산 기네스로는 거의 8.2? 그 이상으로는 잘 안 나오고요. 보통 이제 8.2 이상인 친구들은 거의 뭐 교잡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자, 그리고 두점박이 사슴벌레입니다. 자, 이 친구는 보호종 2급인데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도 이제 거의 똑같이 생긴 종을 잡았죠. 이 친구는 제가 합법적으로 입양한 개체예요. 두 마리를 정식적으로 제가 키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암컷은 사육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우리 여러분들이 뭐 헤라클레스나 코카서스, 메탈리퍼, 기라파 이런 것만 굉장히 많이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참 이쁜 친구들이 많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여기 따지고 보면 톱사슴벌레랑 애사슴벌레, 홍다리, 다우리아 등등 해가지고 나름 그냥 짝퉁 로젠버기 같이 생긴 것도 있고 다양한 생물들이 우리나라에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사실 영상 찍은 이유가 사실 봄이 오면서 이제 번데기 방을 짓거나 이제 휴먼기에서 깨어나서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인공 번데기 방 알려드리는 게 큰 초점인데 어쨌든 그런 초점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길었는데 감사하고 내일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방금 물린 데 또 빵꾸 날 뻔했네요. 와, 진짜 아프다.